스티커 너무 작아. 스티커에 제 옷 털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마리글레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현성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로 폴라로이드로 뽑아서 가져왔는데 그중에 이제 세 장을 골라서 꾸며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개가 안 된 사진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사진은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을 할 때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공개가 안 된 사진이어서 고른 것도 있고 그 이번에 하면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오랜만에 더운 여름날 고생했던 사진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꾸미기 이런 걸 너무 못해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 스티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시던데. 제가 딱 한 번 해본 적 있습니다. 저희 회사 유튜브에서 폴라로이드 한번 해봤습니다. 좀 깔끔하게 해야 마음에 들어 하실 텐데. 스티커에 제 옷 털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잘 받아주세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토바이 조심히 타세요. 안 그러면 현이처럼 넘어집니다. 하나 끝. 이번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슬기는 의사생활 시즌2에서 이제 거의 촬영이 끝날 때쯤의 셀카입니다. 항상 이제 머리가 떡져 있는 홍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억하고자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 놨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딱 한번 해본 게 그래도 사진에 맞는 스티커를 붙이고 싶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뭘 붙여야 될지 어렵네요. 평소에 사진 많이 찍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셀카는 못 찍어서 셀카 못 찍죠. 셀카를 못 찍어서 남들이 찍어준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구나. 스티커가 너무 작아. 오케이. 메시지. 됐다. 네, 여기 이제 이거 쓴 것처럼 홍도처럼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주제가 공개가 안 된 사진을 드리는 거니까 마지막 사진도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할 때 찍은 사진인데 영주와 버스에서 우는 씬이 있어요. 그 씬 이제 찍을 때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었는데 이게 역광이어서 하늘이 잘 잡히지가 않아서 너무 아쉬운 그런 사진입니다. 하지만 공개 안 한 사진이어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옆모습이니까 이게 산인가? 모자인가? 저는 쉴 때는 이제 운동도 하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도 만나거나 집에 있는 거 좋아해서 집에 혼자 자주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합니다. 아, 이때 이제 버스를 타고 하는 신이어서 중간에 멈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은 구간을 계속 이제 맴돌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을 할 때는 소리 때문에 그 에어컨도 잘 못 틀거든요. 버스 안에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못 틀고 이제 한여름이었다 보니까 너무 덥고 그때 땀 분장을 했었었는데 땀 분장을 안 해도 뭐 저절로 이제 땀이 나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 촬영을 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은데 세 개밖에 못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말풍선, 저의 생각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말로 안 해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스티커까지. 네, 오늘 이렇게 10장 중에 딱 3장 이렇게 골라서 팬분들한테 이제 제가 꾸미기를 해서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마음 같아서 이거 다 하고 싶은데 세 개밖에 못해서 너무 아쉽고 최대한 열심히 꾸민다고 꾸며봤는데 어떻게 예쁠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 글을 담아서 드리는 게 많지 않았다 보니까 마음을 쓰려고 했었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